자, 반대쪽 갈게요. 여긴 세게 때려야 돼요, 드라이브. 네. 점프를 왜 하세요? 다음 모션 어떻게 할 거예요? 드라이브 하고 들어갈게요. 전진? 네. 뒤로 오면? 파트너가 뭔 파트너야? 파트너는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지. 뒤로 가서 드롭. 드롭할 거예요? 네. 왜요? 아니에요. 하세요. 제가 받을게요. 아씨. 가! 가! 진짜. 준비. 다시. 소리. 한번 더. 이러면 너무 늦지 않아? 내가 치고 난 다음 반응하면?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아, 이건 레슨자분들한테밖에 안 알려주는 건데. 너무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짜장면 사세요. 네. 자, 보세요. 드라이브를 쳤어. 네.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포지션은 뭘까? 많이 하는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드라이브를 치면 이런 모션이 나와. 네. 어느 발이 앞에 있어요? 오른발이요. 오른발이 앞에 있어. 네. 선수들은 뭐가 세요? 드라이브가 세요. 네. 동호인분들은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해. 그러면 드라이브하고 전진 모션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네. 1차적인 문제. 땅 쳤어. 네. 좋지. 아, 네. 근데 드라이브가 약했을 때 들어오는 상황에서 맞드라이브가 올 수가 있어. 난 1번. 네. 그러면 공이 오는 방향 쪽으로 내가 뛰어가는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공이 빨라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이브 치고는 오른발 앞에 하면 안 된다. 동호인분들은. 선수는 가능하겠지만 20분. 네. 원래 괜찮아. 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 스텝을 저 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국가대표 네. 영상이나 보면서 이 선수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드라이브 치고 나서 왼발 앞으로 준비. 하고 왼발 앞으로 준비하면 장점이 뭘까요? 뒤로 빨리 갈수 있어요. 앞에 밀어주고 뒤에 밀어주. 어디든 갈 수가 있어. 단점이 뭘까요? 앞으로 가는 게좀 느리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차라리 느린 걸 조금 빨리 가는 걸 포기하고 느리게 가서 좀 안전하게 치면 되니까 드라이브 치고 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치고 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어느 발 앞에요? 왼발 앞에요. 오케이. 뭐 제가 알려준 적 있었죠? 아니요. 없다고? 알려준 것 같은데요? 알려줬죠, 새. 저번에 알려줬네. 발 위치까지 안 알려줬어요. 알았어. 네. 스매시하고. 굿샷. 스매시 연타 때린 건 좋은데 코스는 보고 때릴게요. 아니야, 돌아가. 왼발 앞에 아니었어요? 돌아가. 네. 영상 확인하세요. 그렇지. 뭐 하냐고. 스매시하고 나한테 공이 바로 왔는데. 뭐 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 왜? 몸에 뱄어, 멀어. 그냥 크로스 할 거야? 떴는데? 커트 뒤에 내가 드라이브가 센 거야. 드라이브 한번 쳐봐요. 하고 들어와봐. 이렇게 놓은 거야. 그걸 아, 그냥 무지하게 놔줄 거야? 아니요. 빨리 가져가야지. 다시 오케이. 해봐요. 드라이브 치고. 가운데. 다시. 준비. 뒤에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준다고? 나 여기 서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지. 드라이브 치고 공이 낮게 왔다. 네. 언더에? 다시 수비하면 되잖아. 드라이브 치고 왔다. 때리면 너무 좋겠지만 안될 때. 안될 수도 있으니까 모션을 거는 게 아, 좀 모션을 좀.
모션을 안 걸어도 돼. 그냥 가운데 쪽으로 해보자 네. 한번. 네. 많은 거 바라지는 않아. 다시 해볼게요. 가자. 얼로 헤어핀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세요. 다시. 그렇지. 너무 길어. 좋아한데 길어. 잘했어요. 그래도. 아이, 굿샷. 좋아요. 그렇지. 하고 얘네가 헤어핀 걸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하이! 굿샷. 준비. 전진 모션. 다시 가. 준비. 전진 모션. 오케이, 다시. 아니, 이걸, 이게 뭐야. 스매싱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거면 들어볼라. 아, 하나만 더. 오케이. 통과. 한 번만 더 할게요. 양쪽으로. 스매시 라이브. 아, 저 까먹었다. 아, 되었다. 커트. 네. 커트랑 잡아놓고 언더. 네. 커트 하세요, 그럼. 커트, 네. 예, 또. 다리 준비. 잘했어. 다리 힘 주세요. 준비. 아이. 백스윙이야, 다시. 백스윙 했어야지. 백드라이브 할 때. 그렇지. 헤이, 빨리 와, 빨리!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리듬을 타야지. 들어올지, 나갈지. 기뻐서. 다시 오세요. 모션. 그렇지. 길다, 좀. 그렇지, 좋아요. 다시 컴퓨터. 아, 잘했어. 오케이, 통과. 끝. 끝났습니다. 스매싱 맞습니다. 드라이브는. 이제 앞으로 스매싱 드라이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백드라이브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줄이세요.